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보조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월 19일 귀환하는 이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통관 지점은 철책은 아니고 배수로로 확인했습니다. 추정하고 있고요.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북한이 발표를 하기 전까진 전혀 알지 못했던 한 탈북민의 월북 소식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박 후보자의 말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보조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월 19일 귀환하는 이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선이 김모 씨의 월북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인정하고 저희들도 더 각성을 해서 국민의 염려를 덜고 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박지원 후보자 말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청문회에서 우리 군, 우리 당국의 경계와 감시가 허술했다는 것을 인정을 바로 한 겁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북한하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오갈 수 있다는 게 참 저는 굉장히 놀라운데요. 예. 특히 오늘 특히 이제 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또 인사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정원이요, 그동안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사망설이 나왔을 때 아니다, 지금 잘 지내고 있다라고 이제 거듭 이야기를 했고 그 정보력을 굉장히 과시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북한 내부는 그렇게 속속들이 잘 알면서 실제 이 우리가 군사 분계선 지역에 많은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북한이 넘어가서 북한이 저렇게 발표할 때까지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었다. 더군다나 또 이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 군 당국에서는 뒤늦게나마 유류품을 발견했다. 그러면 유류품이라 거기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지금 어쩌면 체크가 안 됐다는 것들. 그리고 또 우리 경찰은 이 그 탈북인에 대해서 온 지 3년이 됐는데 한 번도 확인 전화를 해보지 않았다는 게 이제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살펴보고 있는 우리 국정원이 왜 이 군사분계선 지역에 탈북자들이 넘어가는 것은 저렇게 쉽게 놔뒀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당국이 오늘 오전, 그러니까 이 탈북자가 언제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월북을 했는지 새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은 관계기관과 공조하에 해당 인원이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된 위치를 강화도 일대에서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인원을 특정할 수 있는 유기된 가방을 발견하고 확인하였으며 현재 정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뭐 안지 의혹도 없으니 뭐 다 밝혀졌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나올까요? 제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군각국 발표는 이겁니다. 저 신 대표님, 여기는 뭐 지도도 있긴 한데 일단 철책이 아니라 배수로를 통해서 북한으로 갔다. 이게 오늘 군당국의 발표거든요. 배수로도 철책이 있습니다. 그 군부대 또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육상에 있는 지상에 있는 그 노출된 철책, 예. 그 밑에 뭐 많은 배수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북한에서 넘어오는 침입자 또는 뭐 침투자 또는 뭐 도주자들이 그 배수로를 통해서 들락날락 할 수 있다라고 다 생각하죠. 그래서 군부대와 연결된 배수로는 하천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철책을 통해서 사람이 들락날락거릴 수 없도록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 그것도 한 줄로 해놓은 게 아니고 이 마름모꼴로 격자로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뚫고 갔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경계 뚫린 건데, 예. 잘 모르신 분들이 들으면, 아, 하수구 구멍이 있어서 그렇게 갔으니까 모르겠구나. 그 하수구 구멍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경계 실패했다는 것을 조금, 우회적으로, 살짝 말을 좀 틀은 게 아닌가라고 음흠. 생각이 되고, 예. 다만, 이 아래에 있는 이 배수로 부분은 위에 있는 이 지상 그 어떤 철조망과 달리 감시 장비, 과학과 감시 장비라고 해서 전자 시스템을 다 이렇게 터치하면 경보가 울리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아래는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만약에 특정을 해서 확정이 되면 군의 책임은 약간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짜 맞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도 사실은 그동안 너무 많은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혹을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잠시만요. 아무리 첨단 감시 장비가 배수로는 좀 약하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지금 뭐 여기도 가깝다고 아무리 하더라도 1.3km에서 2.5km 근데 여기를 배수를 통해서 헤엄쳐갈 동안 우리 군 당국한테 아무리 새벽이라도 전혀 포착이 안 된 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자, 저 지역은 TOD라고 해서 연령상 감시 장비가 항상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령상 감시 장비가 한 곳만 집중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A 초소에 있는 연령상 감시 장비가 회전하고 B 초소 이렇게 해서 항상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속 회전을 해서 보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 1.3km, 최대 2.5km 아니겠어요? 예. 또 이제 이 썰물 때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서해라 하더라도 그래도 수백 미터의 강폭이 될 텐데 그것을 헤엄쳐서 가려고 하면은 상당한 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걸 TOD 장비가 회전을 하면서 서로 간에 아무도 못 봤다. 이거는 정말 감시를 제대로 안 한 것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 탈북자는요, 3년 전에 이번에 월북한 것과 비슷한 루트로 남쪽에 왔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고용환 부호장님. 그런데 당시에 오자마자 여러 뭐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뭐 하나의 유튜브 방송이었습니다만 당시에 3시간 헤엄쳐서 남한에 왔다. 그리고 뭐 낮에는 갈대밭에 숨어서 3시간 정도 기다리고 스티로폼을 구명대를 만들어 밤이 되게 기다렸다. 꽤 구체적으로 탈북 과정을 소개한 적도 있거든요. 네, 김모 씨로 알려진 이분이 올 때는 개풍군, 개성 직할시 개풍군에서 교동도 쪽으로 왔고요. 이번에 갈 때는 강화도에서 개풍군 쪽으로. 개풍군은 개성 직할시 안에 있는 군입니다. 예. 개성하고 같은 행정구역인데 올 때는 다 합해서 7시간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올 때도 이 사람이 우리 군경이 미리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살려달라고 즉 이게 거의 한국 땅에 가까운 것 같으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소리쳐서 결국은 나와서 좀 구해줘서 자기가 고맙게도 대한민국에 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또 이번에는 아마 이분이 그런 것 같아요. 개성의 지역에 오래 살았고 그러니까 강물이 드나드는 간 만조 시간을 잘 알 것 같고 그래서 물살을 거슬러 가서는 저 2.5km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살이 어느 쪽은 북한 쪽으로 어느 시간대는 어느 쪽으로 가고 어느 시간대는 남한 쪽으로 간다는 것을 올 때도 잘 알았고 갈 때도 잘 알아서 정말 3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건데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정말 가장 많은 감시 초소가 있어야 될 서울 외곽에 이렇게 뚫렸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것 수밖에 없죠, 사실은. 아무리 저희가 신 대표님 전제를 달아서 이 강화와 개성, 개풍 사이의 지형 지물을 정말 빠삭하게 안다고 하더라도 어디가 배수로에 첨단 감시 장비가 없는지를 정확히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두 번이나 탈북과 월북 과정을 이렇게 재집지라들지 할 수 있는지 전 계속해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사실은 저 지역에 개낙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 제가 만약에 여기를 협쳐서 또는 이렇게 경계 초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으로 건너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왜냐? 2.5km라고 하지만 그 2.5km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울의 한강의 다리와 다리 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보다 두 배 이상이에요. 그걸 건너간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리고 한강처럼 통행량이 많고 이런 상황에서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눈에 안 띌 수가 있죠. 그런데 네. 여기 사람이라고는 없습니다. 배도 없어요. 그런 곳을 저렇게 지나서 간다? 이건 말이 안 되고. 또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정말 딱 들어오면 바로 서울 입구예요. 강화도라고 하지만 저기 보십시오. 강화도 옆이 바로 김포, 김포 옆이 바로 서울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저 강화도 지역에 가보면 우리는 뭐 강화도는 다리 하나만 건너면 강화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유롭게 가죠. 사실 저 보십시오. 2.5km가 바로 개성이에요. 개풍군이에요. 저기는 해병대 이사단의 사령부가 있고 그렇죠. 그 해병대 이사단이 저기는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곳인데 해병대가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저거는 우리 군 전체의 경계 기강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금은 너무너무 해이해졌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보다도 기계가 또 많이 또 담당을 해서 하거든요. 그 기계조차도 제대로 안 보고 있었다라는 방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영환 부원장님, 이 탈북자 20대 김모 씨는 왜 다시 월북을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뭐 일단 온 거는 개성공단에서 고모가 일을 했는데 아하. 개성공단이 끊기면서 고모가 주던 원조가 끊기고 장사도 잘 안 돼서 너무 살기 힘들어서 한국에 왔고 사실은 한국에 왔을 때 귀가 잘 안 들려서 한국에서 치료를 잘 받아서 귀까지 잘 들렸다. 너무 대한민국에 고맙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그렇죠. 또다시 갔어요. 탈북민들이 가는 이유가 대체로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착 실패. 그러니까 와서 취업도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가는 경우가 있고 예. 어떤 북한의 보위부 공작에 걸려서 저 부모들이 너를 보고 싶어 하니까 꼭 와라. 아니면 너가 돌아오자면 부모를 혼내주겠다. 그래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첫 번째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서 사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도 잃었고 그동안에 또 성폭행 미수사건도 있었고 예. 경찰이 조사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내가 갈 길은 이제 가져간 돈이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북한 밑달러로 바꿔가지고 간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걸 한 3만 5천에서 한 4만 달러라고 치면 예. 북한에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한 절반 바친다고 쳐도 한 2만 달러면 장사 2천으로는 충분하니까 아하. 아 내가 이거 가지고 공화국에 잘못했다고 바치고 내가 이 장사를 하면 또 먹고 살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간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오산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탈북자 김모 씨의 월북 과정을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 탈북자가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수사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북한이 발표할 때까지 우리 당국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제 탈북자의 재입북 보도는 충격적입니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마디로 경계도 엉터리, 치안도 엉터리, 방역도 엉터리였습니다. 이러고도 대통령과 여당은 발 뻗고 잠이 오는지 의문입니다. 멀리 되새길 필요도 없지 이 정부 들어 이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시간을 잠깐 돌려볼게요. 장현식 변호관님. 다시 헤엄쳐서 북으로 간 20대 탈북민인데 늑장 출국금지, 늑장 영찬 신청. 그러니까 월북한 줄도 모르고 우리 경찰은 부랴부랴 뒤늦게 구속영장도 신청하고 출국 금지 조치도 해드리고 뭐 이랬다는 해프닝입니까? 우선 이번에 월북한 이 김 씨의 지인 또 다른 탈북민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탈북민 유튜버와 김포 경찰서 사이의 진실 공방이 불거졌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 탈북민 유튜버 같은 경우는 평소 이 월북한 김 씨에게 자기 차량을 종종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 차를 타고 이 김 씨가 이 주변 일대 강화도 일대를 사전 답사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차를 빌려가서 잘 안 돌려주니까 차량 절도 신고를 하러 김포경찰서를 18일에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의 주장은 그 자리에서 이 김 씨가 임대보증금도 처분하고 돈도 미화 달러로 바꾸고 있고 다시 월북하려는 시기가 보인다. 그런 조짐이 보인다. 예. 그런 신고를 분명히 했는데 김포경찰서에서는 그건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면서 무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 경찰서는 경찰서 찾아와서 차량 절도 신고만 하고 월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뒤늦게 늑장 출국 금지나 영장 신청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날 지난 18일 날 이 탈북민 유튜버의 주장처럼 월북 조짐에 대해서 경찰서까지 가서 지인이 신고를 했는데도 이게 현장에서 접수가 안 되고 묵살이 됐다면 이건 정말 일선 경찰의 안이한 대응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월북까지 이루어지게 된 사안이므로 이 김포경찰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는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출국금지나 영장 신청이 사실상 월북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 탈북자의 소재조차 파악을 못하고 뒤늦게 이런 조치를 집행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야 이 사람의 소재를 알았다는 점은 우리의 탈북민 관리, 또 국경 경계 소홀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탈북자가 아니라 일반 범죄자라 하여도 너무나 소홀하게 이 범죄자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은 아닌가 많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구속영장 신청도 위치 추적도 그리고 출국금지 조치도 다 이 김모 씨가 월북한 뒤에 이뤄진 경찰의 안일한 대처입니다. 경찰 말고도 군의 경계 실패 논란도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포착하여 경계하지 못하였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경계 실패를 제가 기억하기로도 국방부에서 이런 정경두 장관이 사과나 유감 표명한 게 두세 차례가 넘거든요. 이번 사건은 그렇게 또 쉽게 가라앉지 않는 뭐 북한 목선과 소형보트 사건, 이번 7월까지 헤엄쳐 월북해서 간 것, 누군가는 문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야당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 정경두 장관이 굉장히 뭐 복이 있는 분인지 아니면 정말 뭐 어떤 다른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지 좀 희한해요. 왜냐하면 작년 6월에 정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지 않습니까? 예. 삼척 목선 그 기순 사건. 그런데 그때는 이 청와대 고위층에서부터 거의 뭐 조직적으로 거짓말과 은폐를 했다라는 이런 의혹,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떠들썩했고, 당시 야당에서 정경두 장관만은 반드시 교체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뭐 탄핵 소추안까지 발의한다고 하고 정말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과 한마디로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2014년 또 12년 이 무렵에 노크 기순이라고 해서 강원도 22사단으로 한 명이 이제 철책을 넘어서 기순했습니다. 그걸 인해서 지금의 여당인 이 민주당에서 어마어마한 화력공세를 해가지고 당시 이 군단장에서부터 수많은 사람을 보직 해임시키고 교체를 시켜버렸었어요. 그런데 그 한 명 기순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작년 삼척 목선 사건에 큰 처벌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해군 이함대가 있는 평택 또 지점 또 올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계 실패를 우리가 들어왔었습니까? 해군 기지 또 수방사의 방공 기지 이런 데 전부 민간인들에 다 뚫렸죠. 그리고 지금 이런 왕복하는 기순 이런 사고까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경두 장관을 비롯한 군 고위층 이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또 지지 않고 또 넘어가는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북한의 발표 내용 가운데는요. 이 월북한 탈북민이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의심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를 철저히 격리시키고 지난 5일간 개성시에서 그와 접촉한 모든 대상들과 개성시 경유자들을 해당 부문과의 연계 밑에 철저히 조사 장악하고 검진 격리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정인에 대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전산 시스템의 확진자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또한 접촉자로 관리되고 있는 연구에도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게요. 고영환 부원장님. 탈북자 김모 씨가 우리 코로나 의심 증상에 걸린 적이 없는데 확진자도 아닌데 북한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의심스럽다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한테 좀 책임져 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 조사 결과도 의진 결과, 의심 진단 결과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났다. 그러니까 확진자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북한에서도.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19일 날 갔는데 예. 24일 날 오후부터 개성을 몽땅 폐쇄하고 25일 날 김정은이 당 정치국 비상 확대회의를 열어서 아주 이런 말들을 합니다. 봉쇄하라, 최대 비상체제로 전환하라, 특급 경보를 발표하라.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이 만약 코로나에 걸렸으면 2.5km 되는 강물을 헤엄쳐서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반적으로 보면 19일 날 들어간 사람을 24일 날 개성해서 그랬다면 한 4, 5일쯤 기한을 두고 김정은이가 회의를 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4, 5일 동안 뭔 생각을 하고 무슨 정책적 대안을 만들었는데 그 정책적 대안이라는 게 탈북민이 코로나를 개성시에 퍼뜨렸다. 아하. 그래서 개성시가 봉쇄됐다. 그러면 일반 북한 탈북, 북한 주민들이 듣기에는 개성시가 봉쇄가 됐어. 그리고 오늘 아침 노동신문에도 평양시에 각 구역별로 방역사업이 철저히 진행되고 있다. 이건 5월 달부터 예. 평양하고 개성의 탈북
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전언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두 탈북민들한테 전가하고 책임을.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조국을 배반한 나쁜 짓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 병균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 책임을 1차적으로는 탈북민한테 돌리고 2차적으로는 한국 정부에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비난의 화살을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모두 힘들어진 비난의 화살을 탈북민과 남한 정부에 돌리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북 사건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정치적 의도를 많이 담아서 북한으로서는 네.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거네요. 전략적으로 행동으로 봐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도 하나 좀 짚어볼 만한 것 같아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꽤 빈번해지고 있는데 6.25전쟁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권총들 지금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백두산이라는 권총을 북한군 간부들에게 직접 수여한 모습도 이렇게 화면에 포착이 됐습니다. 뭐, 예, 한번 목소리도 같이 들어볼까요?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7달을 맞으며 공화국 무력의 주요 지휘 성원들에게 백두산 기념 권총을 수여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안겨주신 백두산 기념 권총을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남을 때까지 심장에 품어 안고 그 어떤 천지지변이 닥쳐와도 이 세상 끝까지 원투님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 보위, 조국 보위, 인민 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을 방기를 우러러 엄숙히 맹세했습니다. 아까 화면에도 잠깐 보셨지만 얼마나 기쁘면 권총을 들고 이제 팔을 흔드는 모습까지 이렇게 조금 호착이 됐는데 고영환 부원장 좀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렇게 군부 핵심 인사들 불러놓고 권총 수여하는 거 북한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저도 처음 봤고 군단장, 군단 정치위원들 다 가지고 있는 게 백두산 권총이거든요. 근데 백두산 권총에 저 뭐 위대한 김정은 동지께서 수여하신 권총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 권총을 받고 이제 흥분해서 이제 손을 흔드는 건데 저거를 어느 날 했는가 하면 7월 26일 날 했어요. 7월 27일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정전 북한에서는 전승일이라고 하는데 예. 전승일을 맞아서 군인 군 장성들한테 저것을 줌으로써 어쨌든 우리를 많이 우려한 거는 6.25 7.27 기간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일으킬까 봐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북한 내부 사정이 좀 시원치 않아 보여서 아마 저런 내부 행사로 이번에 갈무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정말 저 별을 몇 개씩 들고 나와서 권총 하나씩 들고 이러는 게 참 이례적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파장이 큰 한탈북자의 월북 소식과 북한 내부 소식까지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